교육을 하는데 요즘은 일반 학급에 국어, 수학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다른 그 외 과목은 거의 들어가거든요. 통합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아이들은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수업을. 근데 통합 교육을 왜 시켜요? 그 의미가 저도 궁금했어요. 왜 사회에서 이걸 원하는지, 내가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건 정말 잘못된 거네. 따라가지 못하는 아기들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들의 정서적인 학대고 또 앞서가는 아기들을 수준이 안 맞는 아기들이랑 가르치면서 그 아기들도 불편하고, 그쵸? 그걸 왜 통합교육을 하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게 어떤 형식적인 평등을 외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 되게 무의미한 거예요. 서로 힘들고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기들을 이 아기들대로 따로 해서 이 아이들이 가장 적합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정상적으로 발달한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죠?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겠네요. 그런 거는 한번 청원을 해봐요. 교육부나 이런 데 청원해서. 그건 정말 잘못된 거야. 아이들도 너무 힘들지 그러면. 그래서 뇌에 기능이 잘 안 깨어나 뭐 자폐나 ADHD나 뭔가 이게 정서 발달이 늦은 아기들은 그 아기들대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야. 그 뇌가 깨어나는 프로그램. 그러면 뭐 엄마들은 이거 걱정 많이 해. 여름방학 때 우리 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우리 때는 막 얼마나 공부 위주, 입시 위주였는지 여름방학 때 따로 모아서 하는데 그때도 진도를 나가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놀고 싶은 아기들, 해외여행 가서 놀고 싶은 부잣집 아기들이 못 가는 거야. 이거 따라가야 된다고. 근데 한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대. 그 자기 엄마가. 공부는 나이 들어서 배워도 괜찮아. 괜찮아. 지금은 행복함을 느끼고 네가 그래야 되니까 가족여행이 더 중요해. 이렇게 딱 데려갔대. 선생님한테 좀 미움을 받았는데 그 엄마한테 깨인 엄마죠. 지식 습득은 나중에도 안 늦어요. 그래서 80 넘어서 막 1, 2, 3, 4 배우고 뭐 까막눈이라 글씨 배워도 그때까지 잘만 살았어. 우리 엄마 아빠, 그렇죠? 그래서 소통이 먼저야. 내가 보기에는 소통할 수 있어야 내 욕구를 얘기하고 그걸 받을 수 있어야 사회에 적응하고 사는데 머리에 아무리 지식이 많이 든들 그게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뭔가 굉장히 이게 교육이 많이 잘못된 거예요. 어느 부분은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문제의식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점을 찾고 청원을 하고 교정하게끔 또 그거를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마음으로 이 아기들이 들어가서 되게 힘든 열등이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 공부하고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 느끼거든. 애들은 열등이 아픔 그 마음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끌고 가는 수밖에 없지. 지금 현실에서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통합교육을 하는 그 목적이나 이유는 그 우리 아이들도 이 통합학급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지식적으로 이해를 다 못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규칙이라든가 친구들과의 소통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를 그냥 몸으로 좀 익히고 또 일반 비장애 아이들도 장애 아이들을 좀 이해하는 쪽으로 좀 그런 관계를 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머리의 생각이고 네네. 그걸 할 수 있는 걸 누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그렇죠. 어떻게 비장애인 아기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장애인 아기들한테 가르치고 네. 그 장애가 없는 아기들은 장애인 아기들 어떻게 대할지 그런 교육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특수교사의 그 역할이 이제 그런 거를 다 상호작용을 좀 중재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는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인데 실은 그 역할을 해내는 게 너무 어렵고 또 담임 선생님들하고의 관계, 비장애 아이들하고 관계, 우리 아이들 관계, 또 학교 구성원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고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과목도 그 서로 협의해서 이 아이가 꼭 필요한 과목만 교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량 과목 네네 그런 다 있어요. 하고 그 아기들이 분명히 그런
그거를 학습을 못 받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거나 뭔가 마음이 아픈 상처가 있을 거예요. 끝나고 나면 소감을 꼭 묻고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하는지. 아기들은 문제를 이렇게 내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하는 순간 그냥 그걸 묻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거든. 선생님이 어땠어? 다른 친구들은 너랑 뭐가 달라? 이거부터 들어가야 돼요. 가장 장점이 뭐냐면 장애인 아기와 비장애인 아기가 합반했을 때 장점은 내가 보기엔 이거예요. 다르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병의 치유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자각하는 것부터예요. 특히 정신적인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 내가 뭔가 이게 소통이 안 되고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식하면서부터 그 아픔을 느끼는 거죠. 인식하는데 열등이 아픔을 느끼면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니까 그걸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은 자각 안 하려고 해. 네. 그래서 나도 쟤랑 똑같지? 그러니까 무대뽀로 그냥 내 식으로 소통하려다 안 되면 쟤가 문제지? 이래 버리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공부를 목적으로 통합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럴 때 너가 쟤랑 어떻게 달라? 이렇게 묻고. 그래서 그걸 아는 아이 정도면 발전하고 있는 거야. 아픔을 느끼고. 그게 아프지? 너도 쟤처럼 잘하고 싶은데 너 이해 못해서 아프지? 마음이 아파. 이렇게 해서 아픔을 인지시키고 그거를 자각을 못하면 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뭐가 다른지 잘 봤다 선생님한테 얘기해봐. 문제점을 다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열등이를 느끼게 아픔을 느끼게 하면 그 치유가 되고 저 아기를 흉내내게 되고 내가 이게 좀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되죠. 그냥 무조건 내 안에 갇혀서 네가 나한테 맞춰 이렇게 안 하게끔 그걸 자각하게 하는 좀 훈련을 시키세요. 그 부분이 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경제성급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기능이 조금 더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애가 있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학부모도 역시 그렇고. 자,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치유가 안 돼요. 예, 네, 그게 참 어려운 여기 거죠. 와서도 분명히 정신에 문제가 있는데 우기면서 난 멀쩡하다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모든 애고들은 권위 있는 사람들의 진단을 받으면 그래도 자기를 자각해야 되잖아, 문제점을. 그러면 정신과 가서 진단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때 가면 반쯤 꺾여요. 정신과에서 뭐 너는 공황장애, 우울증에 무슨 조현병 막 받아.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심각하니까 입원하시오 막 이렇게 나온 아기들도 있어. 그러면 내가 문제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진단이 나온 거 아니야. 그래도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지? 그래도 심리적인 저항이 있는 거야. 왜냐면 그걸 받아들이면 내 존재가 수치스럽다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게 사실은 이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받아들였을 때 진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치유가 일어난다고. 왜 아프잖아. 나 그리고 수치스러운 존재라. 그 아픔을 느꼈을 때 당신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다리가 이렇게 잘렸어. 그런데 이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내 존재를 인정을 못해.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예술하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다리가 잘렸어도 이것 때문에 그림 못 그리거나 피아노를 못 치진 않죠. 하지만 다리가 잘려서 못 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내가 이렇게 장애인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어. 거기에서 오는 절망감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자기 하던 일을 다 놓고 전폐하고 이렇게 들어놓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픔을 인정해서 받아들이면 내가 남은 신체 기관으로 할 수 있는 걸 해. 이렇게 돼요. 똑같아요. 내가 요만큼 모자라지? 그럼 그 모자라는 만큼을 인정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돼. 뭔가를 하고 시도하다 보면 좋아지거든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서서히 일어나는데 가장 심리적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난관이고 그걸 하는 게 제 그림 치유예요. 우리 아기들 다 정상인이지만 내가 그냥 장녀 마음이 있죠? 그러면은 덤빈다고. 내가 왜 장녀야? 하지만 장녀애라를 딱 보여주면서 예뻐요? 그러면 장녀애를 인정해요. 마음 그림이 장벽이 없죠. 분별심이. 그래서 마음을 인정하게 하는 거야. 나는 병신이다. 나는 바보다. 이거를 그걸 보면 너무 아프죠. 아픔 인정하라고. 그걸 인정한 데서 현실을 직시해야 그 다음에 내가 잘 어떻게든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는데 그걸 부정하면 나는 바보 병신인데 정상인하고 똑같이 살겠다. 잔인하죠. 그걸 안 보고 싶어. 잔인해서. 하지만 잔인하고 아파도 그걸 봐야 내가 내 능력으로 세상에 잘 입혀서 살 수 있고
그 부모한테도 그걸 얘기하세요. 혹독하지만, 아프지만, 잔인한 얘기지만 인정하셔야 그 아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아기는 자립해서 살 수 있다. 그런데 괜찮다, 괜찮다, 정상인이다 해놓고 죽어버리면 아기는 어떻게 할 거냐. 냉정하게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짐승성 수치를 분리하고 잔인성 살기 아픔을 인정해서 아프지만 아픔 느끼면서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너무 아프니까 아 괜찮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괜찮다고 하는 부모를 보고 너무 아프니까 내가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 아기들 가르칠 때 너무 열등인데 열등하다 소리를 못하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아픔 보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안 죽지 열등이가. 그러니까 냉정하게 인정하세요. 이렇게 딱 할 수 있어야 돼. 내 아픔이 특히 내 자신이 열등이 아픔이 큰 사람은 그게 너무 두렵고 아프고 해서 다 버린 아기들은 남한테 그걸 얘기를 못하고 해야 돼. 잔인한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 나는 제일 잔인한 직업이 의사랑 그치? 앞으로 두 달 삽니다 뭐 의사랑 이렇게 그런 아기의 문제점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의 그 단점이나 열등이나 아픔을 얘기해 주는 그런 문제 있다는 걸 얘기해 줄 때 사실은 제일 아프죠.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제일 위대하다고 봐요. 너무 멋진 사람이야. 칭찬하기는 쉬워요. 이 세상에는 온갖 칭찬이 난무하고 좋은 소리는 다 해주지만 나한테 쓴소리 한번 해주는 사람이 최고인 거야. 멋지고 용감한 사람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해줄 때 그 사람한테 그 순간에 미움을 받지만 그쵸? 그래서 대부분 사랑받으려고 그런 얘기 안 해. 아프니까 미움 쓰지 그치? 내가 사랑받아서 뭐 할 건데 그 아기를 진짜 사랑하면 그 아기가 나중에 잘 살고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딱 그렇게 아프지만 미움 쓸 수 있어야 돼. 잔인한 말도 해줄 수 있어야 아프게 해서 딱 현실을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고칠 수 있듯이 병이 없으면 왜 여기 왔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받아들이게 해주고 못 받아들이면 이런 도구를 동원하는 거죠. 혜령아 노래도 주고 호도 주고 그림도 주고 이러면서 그 혜라님, 혜라 엄마 말씀대로 정말 그 인정을 못하면 심리적으로 너무 혼란을 겪으면서 통합학급에도 적응 못하고 도움 반에도 적응 못하고 그 사이에서 성장할 기회를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 반에 이 아이한테 적당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해도 얘가 자기 장애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쪽에 섞이기 싫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거부하고 하니까 그런 경우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기가 알지? 이용 인정 못하는 아기잖아.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고 해줘야 되는데 자기 그 미움의 아픔이 있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걸 못 해주잖아 아가. 네. 아가 그 길이 내가 지금 보니까 스승되는 길이다. 정말 내가 처음에는 상담할 때 저 보이는데 심호흡을 몇 번 해요. 아가 이따 상담하자 이렇게 풀어 파리채 놓고 막 푼 다음에 다시 불러. 이게 너무 두렵고 얘기해 주는 게 아파하는 걸 보는 게 막 무섭고 슬프고 내가 너무 잔인한 것 같고 또 미움받을까 봐 두려움 뜨고 그쵸? 네. 그럼 버림받을까봐 두고해서 못했거든.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 돼. 지금은. 근데 내가 이제 진짜로 이 생각했어. 너 어떤 선택을 할래? 네가 그렇게 아프게 해서 네가 미움받고 저 사람이 좋아지는 걸 택할래? 아니면 너는 좋게 얘기해서 사랑을 받고 저 사람이 널 미워하진 않지만 저렇게 힘들고 아프게 사는 걸 그냥 볼래? 그럼 첫 번째잖아. 네. 그러면 이게 마음이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가면 안 되지. 두렵다고 그걸 안 하면 안 되지. 혹독하게 하면서 미움 주면 받으세요. 네. 언젠가 당신이 내 마음을 알 겁니다 하면서 그냥 받고 두려움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진짜 스승의 길이야. 왜냐하면 나는 모든 인성은 어렸을 때 결정된다고 보고 이미 여기 50 먹고 60 먹고 와서 내가 고칠라니까 미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진짜 솔직한 얘기야. 이게 다 완성이 되고 혜령 엄마가 60 넘고 70 넘고 모든 제자들이 많이 키워져서 깨달은 제자 나와서 이제 다 이제 안정되면 나는 진짜 그 특수학교 어린애기들
또 유치원으로 갈 거야. 그 아기들을 그때 가르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어? 금방 고쳐줘. 발랑발랑하잖아, 잠재의식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경직되게 이렇게 고집이 세게 만들어놔서 지금 60대 막 이런 분도 고칠라니까. 너무 가슴 아픈 게 연세 많은 분을 갖다가 그걸 나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굵은 걸 막 이렇게 꺾으라니까. 이게 휘어지냐고, 부러지지. 애기들은 낭창낭창하잖아. 새순이 샥 하면 이렇게 잘 되고 드라퍼. 엄마들도 진심을 알거든. 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니까 받아들일 거. 부모도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얘기할 때 우리 아기도 공부돼요. 말할 때 아픔을 느끼잖아. 그리고 너무 두렵잖아. 미움받을까 봐 두려움도 분리되고 하면서 우리 아기들의 공부, 어차피 일이 공부네 이 팀은. 그치? 일 자체가 늘 내 마음 보여주고. 선생님 또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특수 통합을 하는데 일반 학급 선생님 반에 아기가 이제 가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가는 반도 있고 안 가는 반도 있어요. 그럴 때 맡겨진 선생님, 일반 유치원 선생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아기를 맡았을 때 그 자기 마음을 보라고 그런 아이를 맡게 된 거죠. 그렇지. 네. 그 선생님이 자기 마음에 그게 없으면 안 오지. 그죠.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항상 자기 마음을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아기들이 그렇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야. 우리 아기들이 그렇게 어린아이, 그리고 특수학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발달이 이렇게 장애가 있다는 아기들은 특징이 뭐냐면 순수해요. 열이니까 잘 다친 거야. 우리 셋 아기들은 전부 여려. 그래서 마음이 여려서 조금만 아프면 닫아버렸어. 그치? 고집이 세.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여리고 아픈데 고집이 세. 그 아기들을, 그런 아기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내 모습을 만나는 거야. 걔들이 세상에서는 뭔가 부족한 아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닌 거야. 마음의 세상에서 보면 너무 아프고 여리니까 조금의 자극에도 상처를 잘 받고, 그러니까 굳은 살이 생긴 거지. 아예 그 상처를 너무 아프니까 막 굳은 살이 생겨서 마음이 딱딱하게 해서 안 보려고 하고 뇌까지 굳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아기들을 말랑말랑하게 하면서 내 마음도 말랑말랑해지고 그게 치유시키면서 내 공부도 되고. 그러니까 특수 선생님들은 당연히 내가 만난 아이들이 특수 아이들이지만 그 일반 유치원 선생님들이 특수 아이를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통합으로. 그러면 이제 나한테 온 아기들이 나랑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저 아이를 통해서 내 마음을 보라는 거구나,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렇지. 근데 이제 이만 공부를 안 하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 아기는 뭐가 모자란 아기고 이 아기는 정상이고 나는 이 아기랑 다르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정상 비정상이 사실은 마음 안에 없거든. 관념상 그렇게 분류할 뿐이지. 이 아기가 많이 아파, 마음이. 비정상인 아기는 마음이 아무래도 많이 아프겠죠. 그 혹독한 아픔이 내 속에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죠. 어느 부분은. 그래서 그거를 자기 마음으로 인식하고 대하면 되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발달이 늦거나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런 아기들을 볼 때, 장애가 있는 아기들을 볼 때 뭔가 이 아기는 아예 모를 거야 하고 치부하고 그냥 아이 앞에서 마음대로 말하거나 이런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그 지난번에 어떤 우리 수행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예 그렇게 너무 비정상이라 이렇게 밀착해서 돌보는 이렇게 돌보미를 하는 분이 있나 봐요. 그 사회에서 그 돌보미를 하는 분이 이야기를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는 못 알아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는 마음 공부한 아기는 너무 아기가 수치당하는 파동을 다 느끼는 거야. 이야기가 막 수치당해, 존재를 수치당해서 아픈 걸 느끼고 이야기가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주고 또 얘가 조금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움도 주고 정상 아기 대하듯이 하니까 이 아이가 얼굴이 환해지고 오히려 차라리 나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서 다 봐주고 하면 이 아이는 벌써 수치당한다고 느끼죠. 정상 아기랑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대신에 조금 반응이 느리니까 시간을 주고 눈을 마주치고 기다려줘야 돼요. 네가 이러이러한지 미운 짓이지? 그래서 이야기하고 고개 끄덕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지만 어떤 부분은 더 예민하다는 거. 정상인 아기보다 마음은 더 예민해요. 요게. 마음이 예민해서 그렇게 아픈 아기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똑같다고,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대해야 되고, 단지 더 아파서 뭔가 반응이 느리다고 생각해야 돼요. 뇌의 반응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움츠린다든가, 늘어뜨리고 싶은데 올린다든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자극을 보일 뿐이지 알고 있는 건 내면은 다 알고 있다고 간주를 하고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게 팔이 고장나거나 이러면 머리로는 팔 들어야지 하는데 이게 안 들리잖아요. 그쵸? 그거 같은 거야.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안 될 뿐인 거지. 그 일반 아기들과는 다름은 없다. 이런 상태로 생각하고 이렇게 대해주시면 훨씬 좋죠. 못 듣는 것 같지만 말 못하는 아가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예. 알아듣는 건 다 알아듣고. 다 알아듣고 그 자극에 반응을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자극을 많이 주는 거죠. 신체적 자극도 많이 주고 특히 마음의 자극, 아픔의 자극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되게 그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얼마나 이제 현장에서 실천하냐가 되게 힘든 일이고 그걸 숙제를 내주면 좋아요. 선생님 저기한테 누구냐면 부모님한테 여력이 되는 부모님은 이렇게 놀아주고 이렇게 아픔 치유되는 그림도 걸고 이렇게 노래도 들려주고 뭐 이런 거를 선생님들만이 다 할 수 없잖아. 자기 자식은 소중하지, 그치? 그러니까 집에서 전폭적으로 하는 부모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많이 치유가 일어난다고 희망을 주고 자꾸 그걸 시켜서 용기를 주면 치유가 돼요. 100% 돼요. 근데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에이 뭐 어차피 얘는 이렇게 살다가 이러면서 포기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숙제 주고 같이 협동해서 하면 훨씬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거나 의사 표현을 못하니까 대신 이렇게 교사나 주변인들이 마음을 읽어주고 또 선택을 하도록 또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어 기분이 좋아 뭐 이렇게 그러면 그런 자극에 또 이렇게 끄덕이거나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아기들에게는 단순한 감정부터 인정시켜야 돼요. 그걸 대신 다 말해주고 넌 이게 물이 필요하지 그럼 걔는 말할 필요성을 답답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죠. 다 큰 애가 자기 표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울면 절대로 들어주면 안 돼. 뭘 필요로 하는지 알아 나는 제가 그치? 물 주세요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막 이럴 때 물 줘? 이렇게 하고 주면 안 돼요. 왜 걔는 항상 물 달라고 할 때 그렇게 표현할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보고 천천히. 너 표현 방법이 잘못됐어. 네가 원하는 걸 말해. 그렇게 얘기하면 뭔지 몰라.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럼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 물 주세요. 이렇게 따라해봐. 이렇게 시키든지 원하는 걸 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표현할 수 있는데 미움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게 해주고 표현법을 모르라니 처음에 가르쳐야지 물 주세요 그렇게 하기 전에 안 줘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러면 지가 답답하지 물 먹고 싶지 그러면 계속 땡깡 피우다 안 주면 물 주세요 해요 그럼 아고 잘했네 하고 줘요 칭찬 대신에 보상을 꼭 해주는 거 아고 잘했네 우리 애기 이쁘다 이러고 주면 그 다음에는 물 주세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씩 자기 표현을 하게 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지 사회에 나가 자기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막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미움 쓰면서 그냥 알아달라고 막 할 땐 절대 알아주면 안 돼. 스스로 그 답답함의 틀을 깨게 해야지 그걸 내가 다 해주면 세상 나가서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기다려주고 교정해주고 인내심이 되게 필요해요.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픔이 딱 올라와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딱 이렇게 앉으면 아픔이 올라오는데 저희 아이들이 선생님 아파요? 이렇게 물어요. 와, 이 아이들은 마음의 천재구나. 근데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현재는 소통하니까 머리로 소통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머리로 소통하는 그건 안 되지만 마음은 다 느끼는 거예요. 여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전부 가슴형이 돼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 소통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존중은 하지만 그렇다고 수치 주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모자라다고 다 해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다 무시하면서 일반인하고 똑같이 막 해도 안 되고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똑같이 돼야 돼 똑같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거 참 어렵죠. 그 조절이.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내 마음에 대해서 인정한 만큼 그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나는 지금 이 홍성 3인방한테 놀랄 노자가 뭐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셋 다 처음 왔을 땐 너무 지독했어. 내 이제 얘기하는데 정말
절망적으로 지속해서 이 아기들이 언제 공부될까? 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기들. 버림받은 아픔이 너무 세잖아. 그래서 그 아픈 애기들한테 간 거에서 그랬는데 또 두 번째 놀란 게 너무 이게 한번 그 지독한 거 좀 뚫으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이제는 또 아주 너무 잘 가고 있어. 너무 잘 되고 있고 또 한 번은 또 하나는 되게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집요하게 하네. 꾸준히. 그게 너무 이뻐요. 사실은 얼마나 그 아픔만 보는 게 두렵고 아파. 미치지. 근데 우리 아기들은 막 저번에 화수가기는 그거 하면 돼. 진짜 내가 이 때문에 심장이 찢어졌다. 나중에 아프면.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아프면 이걸 못 올 텐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를 본인들이 했든 안 했든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았어. 왜냐면 내가 너무 이 공부할 때 너무 아팠거든 중간에. 그래서 그만할까 했는데 그때 이미 제자들이 왔는데 얘들이 나 이렇게 쳐다보고 해라 엄마 우리 가르쳐주겠지 하는데 내가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했는데 아 이 아기들이 나중에 알았어. 전부 뭐 특수학교 오자 뭐 유치원 아 놀 수가 없구나. 나를 쳐다보는 그 아기들이 있는데 이 아기들 어떻게 다룰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본인도 도움을 받지만 이 아기들을 잘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내가 그래서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하는가 보다. 그게 머리로 알든 무의식이 그러든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 내 모습을 또 보게 됐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아 너무 우리 아기들이 그게 이쁘고 또 그렇게 공부가 이제 돼갖고 또 그런 아기들을 막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얘기 들으니까 참 오늘은 아프지만 또 행복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자꾸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짐승이 하는 소리지 인간이 하는 소리지 모르는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세상이 참 너무나 마음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물질 덩어리 인간은 고기 덩어리로 보는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근데 여러분 같은 아기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구나. 근데 이렇게 작은 힘이 일어나고 일어나서 16년 전에 제가 씨앗을 심었는데 지금 영채마을 아기들이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효정이 아기 한 명 있었는데 그게 걔가 1호야 1호. 걔 한 명에서 시작한 제자가 지금이 수천 명이 됐죠. 그쵸? 수백 명은 열심히 하는 아기들이고 그치? 이렇게 했듯이 우리 아기들이 지금 작은 씨앗을 심고 있는 거야. 한 명 아기를 이렇게 고치고 그 아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잘 치유하는 사례가 나오면 그걸 보고 여러 선생님들이 카피하고 해서 끝내면 이렇게 수백 수천 명이 하게 되고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은 동일하거든. 가장 작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나무 그 겨자나무 씨앗 거기에서 가장 세상에서 크게 자란다는 겨자나무가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의 씨앗 하나리 특수교사 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사실은 머리로 배운 교육과 실제는 많이 다르거든. 머리로 읽은 심리학 책과 내 무의식에서 내가 공부해보니까 얼마나 달라요. 그 프로이드가 말한 그 성이론 그쵸?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머리로 알았을 때랑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직접 느꼈을 때랑 완전 다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거야. 머리로 맹장수술 이렇게 배운 의사는 수술을 못해요. 여러 번 해봐야 되지. 실습은 다른 거야. 실전이잖아 이 공부가. 실전을 이렇게 하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그런 또 정서적으로 발달한 아기들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부족하고 모자란 게 아니라 많이 다르다. 아픔도 크고 많이 다뤄서 어느 부분이 닫혀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주류가 이렇게 머리형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가는데 비주류로 그게 안 될 뿐이지 마음 세상에서 똑같아요. 마음 세상에서는 이 주류인 아기들도 열리고 보면 안에 장애인이 다 나와요. 여러분 진짜 놀랄 어째 내가 이 공부를 가르치니까 내가 그걸 다 경험했잖아. 다리 밥이 된 적도 있고 말 못한 적도 있고 귀 안 들린 적도 있어요. 그게 전부 그 내 속에 있던 그 장애인 마음이 나오니까 거기에 갇혀버리면 그렇게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스터 아기들은 다 그렇게 느끼잖아. 장애인 마음 올라와요. 마음으로 다 분류하고 그게 일반인 속에도 있는 거예요. 장애인 속에도 정상인의 마음이 있는데 정상인의 마음을 인정을 안 해줬을 뿐이야. 나는 장애인을 붙잡고 왜? 이 세상이 너무 아파.
소통하고 사는 게 너무 아파서 두려워서 닫아버린 아기들이고, 정상인 아기들은 장애인 마음이 있는데 그걸 닫고 안 보고 나는 정상인이야 이렇게 갇혀있는 아기들이에요. 무의식이 열리면 장애인 마음 나오잖아. 똑같아요. 난 장애인 아기들도 열리면 정상인의 마음이 올라온다고 보거든. 올라와요. 멀쩡하잖아. 어떨 때는 다 알아듣고 뭐 아파요 이렇게 묻는 건 정상이잖아요. 근데 일반 아기들보다 아픔의 강도가 셀 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게 되게 힘들 뿐이고, 그런 아기들이 깨어나면 오히려, 그래서 자폐아들 중에 천재성도 있고 하잖아.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뿐이에요. 우리 아기들이 그거를 잘해주면 여러분들의 또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세상에 아픈 그런 아가들이, 그쪽 분야에서 많은 아가들이 이렇게 치유하고 그러길 바라요. 헤럼한테 이거를, 이 공부를 한 제자 아가들이 이렇게 교육계에서 또 이렇게 그 아가들이 백년지 대계잖아, 교육은. 잘 가르치면 훨씬 이게 어른이 돼서 어떻게 일반 어렸을 때 가정교육 받고 유치원 때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소통하는 방식이 결정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말 못하고 머리 박고 막 답답하게 소통했던 아가는 나이 먹어도 그렇게 또 소통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회사 가서도 말 못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일의 업무가 힘든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게 벌써 어렸을 때 소통 방식. 근데 이제 남들보다 소통 방식이 조금 느린 아기들이 바로 그런 특수학교 아기들인 거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봐도, 제가 예전에 교사할 때는 그렇게 엄마들이 아프거나 애들이 조금 이렇게 아픈 애기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마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많죠. 점점 네. 늘어나죠. 마음이 네. 인정 안 하니까 네. 마음이 아픈 마음이 인정 안 하니까 그 아픈 마음이 그 몸과 마음을 이렇게 다 가둬서 더 뇌도 더 굳게 해서, 그치?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되니까 그 뇌를 깨어나게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주고 그렇게 아픔이 도는 그림이나 노래를 치유하고, 그렇게 씨앗을 심다 보면, 현장에서 자꾸 실습하다 보면 자꾸 알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 세 분께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제자들 가리키면서 일지를 적었었어, 처음에는. 지금 적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고 있지만 예전에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어떤 마음 올라왔음, 어떤 아기는 어떤 마음이 뭐 이렇게 못 들어가, 이야기는 이래서 못 들어가고 이야기는 이래서, 이런 뭐 이런 일지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되니까 나중에는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이때는 이렇게 했었지, 이게 또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동안 그걸 되게 활용하고 지침서로 그랬거든요. 지금은 지침서가 필요 없이 내가 다 아니까 마음을 하고 제 동영상으로 그 자료를 다 남겼지만, 나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메모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 아기들도 관념 올라오면 또 잊어버리니까 그걸 하나하나 그 아기를 케어할 때 이렇게 적는 거지. 이야기가 없네, 이렇게 자극에 반응했고,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면 그게 나중에는 자료가 되고, 다른 아기들 가르치는데 엄청 이렇게, 예를 들어 자폐아, ADHD, 요건 어떤 아기,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그 아기의 자극과 내가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랄까, 좋아진 정도 같은 걸 꾸준히 남기면 나중에 그게 엄청 자료가 되고 활용하게 돼요. 타인. 그리고 책도 낼 수가 있어, 그거로. 또는 교재 같은 걸 쓸 수 있고, 그렇지? 그리고 교재를 활용한 방법 같은 것도 적어놓고 하면 그게 참, 또는 이제 그게 적는 게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찍어놓거나 동영상으로 해도 그게 자료가 되니까 꼭 그런 걸 남겨놓는 습관을 키우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을 때도 뭔가 이 부분은 물어야 되겠다 해서 메모해서 와서 물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물어서 또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기 그 물만 보면 아무 장소에서나 옷 벗고 막 이렇게 계속 씻고 하는 남자아이가 지금 성인인데 24살 정도 됐는데, 그런 행동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아이가 있고, 또 한 아이는 그 이제 남자아이인데 중학생, 교사의 성기를 공격을 하는데 불현듯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저희 동료 선생님이 그럴 때
이 아이한테 두려움을 주고 주려고 어떻게 할 방법이 그걸 모르겠으니까 발로 공격을 하든지 뭐 손으로 공격하고 한대요. 그럼 발을 딱 드는 순간 발을 이렇게 딱 걸어서 넘어지게 하면서 두려움 느끼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마음을 인용시켜야죠. 자, 마음에 얘기할게요. 네. 성기를 공격하는 아기는 자기 성기를 공격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성기를 수치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린 시절에 엄마가 아들이 좀 크면 그 여자 목욕탕에 안 데려가야 되잖아요. 네. 데리고 온 경우가 있었어. 나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데리고 왔는데 꽤 크니까 이 아기가 성기가 다르잖아. 여자 남자. 막 보고 다니니까 막 엄마들이 질색하면서 쟤 막 뭐라고 하니까 목욕탕 아줌마가 나와서 막 해서 싸움이 나고 막 엄청 수치당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럴 때 되게 이렇게 성기를 공격당한 자기는 그냥 호기심에서 본 거야. 그냥 내비두면 되거나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막 수치를 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나 또는 성기를 정말 수치당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지적당하고 막 조그맣다고 했다거나 아니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귀엽다고 이렇게 만지지만 그것도 수치당하는 거야. 신체 일부를 허락 없이 누군가 막 만지는 거 귀엽다고 하지만 무의식에선 그게 수치당하는 거로 느끼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수치당하거나 하는 아기들 또는 어렸을 때 장난으로 막 여자 아기들 막 이렇게 들추고 하다가도 수치당. 그래서 자기 성기에 대해서 되게 수치를 당했거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성기를 오랫동안 공격한 거예요. 더럽다고. 공격한 아기는 그 더럽다는 마음이 괴로우니까 끝내는 그 마음을 버리게 돼요. 안 보면 내가 내 성기를 수치주는 마음을 버렸잖아. 그러면 남의 성기를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떠요. 내 성기는 내가 안 보고 다니잖아. 남의 성기를 이렇게 보면서 탁 뜨면서 공격성이 올라와. 그때는 그 마음을 인정해야 돼. 상담을 통해서 네 성기가 어때? 네 그 생식기를 얘기해. 네 잠질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더럽지? 수치스럽지? 그래서 공격하는 그 마음을 인지시키는 거야. 그 마음을 인정하게 하고 그 마음이 아파. 네가 버렸어. 그 마음을 하나에 이렇게 그림 그리든지 해서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내 그 그림에 보면 여자 남자 고추 그림 있죠?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아파. 아픈 그림 보여. 네가 공격해서 이렇게 아파. 얘가 이렇게 아파. 그래서 그 아픔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래야 공격성 아픔을 안 느끼고 그냥 막 공격한 거야. 자해한 거야. 자기 성기를. 그래서 그 아픔을 느끼게 하는 순간 아프겠구나 해서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기들은 지금 마음 세상에서 살아요. 지금 이 아기들은 마음 세상에서 못 벗어나고 산다고. 너무 아프니까 그 마음 세상에서 그 마음을 너무 버려서 사실은 너무 집착하고 있는 상태죠. 그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자기 성기를 막 공격하는 가해자가 현실에서 자기 성기를 안 보잖아. 그치? 그걸 너무 버려서 더럽다고. 남의 성기는 보이니까 확 달려드는 거야. 남이 보면 미친 사람 같지만 무의식에서는 그 아기가 있으니까 그 아기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남을 아프게 하는 거 그 마음이 되게 아파서 자기의 그 성이 얼마나 수치당해서 아픈지를 아픔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림이나 호나 노래를 통해서 그거를 치유하게 하면 되고요. 물만 보면 이게 씻는 아기도 그거예요. 수치당했어. 더럽다고. 너 더럽다고 수치당했어요. 그 더럽다고 수치당한 그 수치당한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만 보면 씻는 거야. 그 마음이 몰라서. 더럽다는 거. 그래서 더럽다는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더럽다는 마음도 형체처럼 그리거나 아니면 제 그림에 보면 그 더럽혀진 그런 성기나 이런 그림 더럽혀진 똥이나 이런 거 더러운 똥이나 이거 보면 어때? 더럽지? 아파! 이래서 아픔 느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아름다워. 아름다움 느끼기 때까지 보게 해줘. 더럽다는 마음을 버려서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 마음을 수치주고 막 버려서. 그래도 그 마음이 뜨면 그냥 물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인정시켜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 일반인은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인정하고 조금 버려서 완전히 그 세상에 살진 않아요. 근데 이야기들은 그 세상에 살아. 근데 인정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싹 버려서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일도 안 보려고 하니까 완전히 현실과 혼동하고 있어. 완전 혼동해서 마음 세상에서만 사는 아기야. 끄집어 내주려면 마음의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마음을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종류의 아픈 마음이 뭔지를 모르잖아. 해석이. 근데 헤럼한테 얘기하면 다 해석하거든요. 그거를
헤라TV 때나 이럴 때 물어도 돼요.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물으세요. 그럼 내가 다 대답해줄게. 헤라TV 들어오잖아, 그치? 네. 이건 네. 어떤 마음 때문에 이래요? 내가 대답해주면 그거를 이제 그 그림에서 찾거나 그 아픔, 더러운 아픔. 그거 개똥벌레잖아, 개똥벌레. 존재의 수치, 더럽혀지면 그거 부르게 하면서 아프지? 네 존재가 이렇게 더러워서 선생님도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더러운 마음이 아프지만 아름답다는 걸 인정시키고 똥그림 보여주고 막 이러면 내려가요. 그게 인정이 더럽다는 마음이 아픔으로 들어가고 그 마음 보는 게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운데 괜찮다는 거 인식하면 내려가면 더 이상 그런 행위를 안 해. 마음에 딸려다니면서 하는 거야. 일반인은 물을 보고 씻고 싶어. 내가 더러운 마음이 올라서. 하지만 참잖아. 아무 데서 안 하잖아. 근데 그냥 마음 세상이야. 그냥 해버리는 거야,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지. 하지만 이게 일반인하고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저희가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해서 일반 학급에 들어서 일반 아이들한테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데 팁을 주신다면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인 아기들한테 장애인 아기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네. 얘기해 주는 거 네.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세요. 너와 나는 친구지만 달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실수해도 내가 달라서 이해를 못한 거니까 이해해줘.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세요. 분명히 친구고 우리는 같이 놀고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네가 이해 못하는 건 내가 다르기 때문이고 내가 그래서 너를 아프게 해도 좀 이해해주고 그럴 때는 나한테 얘기해줘. 그리고 항상 얘기할 때 마음을 얘기하라고. 꼭 얘기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줄래? 그럴 때 걔가 팍 쳐. 그러면 일반인 아이들은 싫다는 표현을 했구나. 그럼 난 쟤랑 안 놀아. 미워.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팍 치면은 아파. 네가 그렇게 해서 난 아파. 너 잘못했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즉각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그 장애인 아기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아 얘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아플 거야까지가 안 간다. 그게 여러분보다 부족한 거다. 여러분은 걔가 이거 가져와 있어. 팍 치면 아플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야 돼. 이걸 알고 싫어도 알았어. 이렇게 봤는데 장애인 아기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순간 걔가 널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해라. 마음 인정해라. 요걸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하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네. 덧붙여서 저희 그 학부모 있잖아요. 학부모들한테 장애인식 개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것도 이제 조금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 어느 학부모? 그러니까 일반 학부모들한테 특수 아이에 대해서, 아기에 대해서. 아기에 대해서. 네, 저희가 통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그분들이 장애인식 개선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그 시범학 유치원을 하다 보니까 그 특수통합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학부모 장애인식이 제일 설문조사에서 제일 낮게 나온 거예요. 장애인식이라면 거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 뭔가 인식을 해보려고 동영상 같은 거를 많이 올리고 이제 그 코멘트 좀 쓰게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인식을 이렇게 바뀌게 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아기들과 내 아기가 통합해서 교육받는 거에 대해서 피해받는다고 느끼고 손해본다고 느끼는구나. 그렇죠. 에이. 근데 그거를 얘기할 때 사실은 엄청 도움받는다는 걸 얘기해줘야 돼요. 피해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서적으로 엄청 도움받는다는 거. 뭐냐면 이 아기들은 마음밖에 없어요. 장애 아기들은. 마음 세상에서 살죠? 거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 마음을 많이 아기들도 버리고 살아요, 요즘. 그쵸? 그 버리는 아기들과 같이 있으면 그 아기들이 마음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아픔을 느끼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아기들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가 보여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거 참 답답하구나. 그런 게 또 개선이 돼요. 또 하나, 철이 들어.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도와주게 되고 어른스럽게 이렇게 써주게 돼요. 그 아기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걸 그래서 얘기해주면서 들어가니까 철이 들고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자부심도 생기게 된다는 거, 존재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아기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갔을 때 자기보다 좀 부족하고 열등한 사람을 만나겠죠, 그렇죠?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공부를 같이 배우지만 공부 같은 건 자기들이 배우는 만큼 배우는 거고 이 아기들과 같이 있으면서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만 있지 않고 자기보다 더 부족하고 힘든 존재가 많다는 거 알면서 사랑도 배우게 되고 양보나 배려심도 배우게 되고 또한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니까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아가들은 자기보다 우월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를 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뭐 평등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건 아니죠. 네. 친구하고 협동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지만 분명히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아기들이 정서적으로는 더 성장하게 되고 장애인 아기들도 일반인 아기들 때문에 많이 또 배우죠. 배우고 네. 그렇게 된다. 나쁜 거 아니다. 이거를 인식시켜야 돼요. 어떤 모든 게 다 공부 쪽에만 막 매여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마치 내가 막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아기들이 피해의식으로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장점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냥 무조건 남의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사랑해라. 그런 건 사실은 그거는 그리고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실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열등이 우월을 다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은 거죠. 아무리 일반인 아기들 사이에서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아기도 자기 속에 우월감을 발견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것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시원하게 다 답변을 드렸나요? 네. 가끔씩 이런 기회 마련하고 헤라TV나 이런 데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면 또 헤라TV에 와 있는 아기들도 그걸 들으면서 장애인 아기에 대한 편견이라는 게 깨지고 똑같이 마음을 느끼고 이런 존재이고 너무 아파서 마음 세상을 너무 버려서 거기에 갇혀버린 아기라는 걸 알게 되니까 질문도 하시고 헤라엄마한테 기회 될 때 묻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공부가 됨에 따라 그 고통받고 아픈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우리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일반 정상으로 사는 분들도 내가 행복하다고 나는 이렇게 괜찮아 하고 살지만 어디 내 한쪽 편에는 그렇게 아픈 아기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문제고 같이 아픔의 짐을 나눠줘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외면하지 말고 그 부모들을 적극적으로 도웁시다. 우리 아기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들을 교육시켜서 내가 요만큼 숙제를 해주고 부모들이 할 수 있게끔 내 공부 된 만큼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부모들이 마음 공부를 해서 이 아기가 희망을 주고 이 아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 그렇죠? 주고 조금 자기 아기를 개선하고 싶은 요구가 크고 적극적인 부모들을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아기를 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희망을 갖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끌어나가서 아기들이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시분별이 엄청 심한 선생님들이 좀 마음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 분별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그 분별의 눈으로 보면 다 그렇게 게 절대로 개선이 안 돼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깨어나게 되면 분별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그런 아기들이 마음의 세상에 사니까 귀여워. 그렇잖아. 귀여워 있지. 순수하죠. 순수한 게 있지. 그치. 아유 아파요. 내 이번 대다 너무 아프다 이거. 어떻게. 아우 이 아기. 어떻게 내가 글을 하나 답장을 써줘야 되겠다. 아이고 좋아할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이 기다려진다고 했어요. 헤라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하다고 월요일이 기다려진다. 종이 한 장 있나요? 내가 여기서 적어줄게.